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마린 3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리스트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뷰 중에, 어, 뷰셀이라고 해서 어, 커스텀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많은 데이터, 연속된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어, 그 데이터를 어, 스크롤 하면서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데이터도 스크롤 하면서 다볼수 있도록 만들,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럴 때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셀이라고 럽니다 근데 그 셀의 UI를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방법대로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aughs> 사용자가 원하는 뷰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칸 있죠? 이한 칸. 이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그러고요. 이 안에 내용이 지금까지는 뭐, 스트링만 이렇게 출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객체 이렇게 출력했다던가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사진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타이틀, 그 다음에 간략하게 썸머리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는 여기에 버튼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UI를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쓸수 있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셀 하나, 아이템 하나에 해당되는 이셀 하나를 갖다가 뷰 그룹으로 이렇게 관주를 하겠고요. 뷰 그룹을 그럼 만들어야 됩니다. 뷰 그룹을 만들고 그뷰 그룹 안에 또 다른 뷰가 이렇게 놓이는 마치 이것이 템플릿이죠. 그래서 태그 이름도 템플릿입니다.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해서 데이터 템플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커스텀 뷰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솔루션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음, 이걸 좀 닫으면 음, 어, 시간을 먼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l 저법을 컬렉션이라는 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녀석은 뭐였냐면 뷰가 이렇게 있고 뭔가 뷰 모델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 죠 이게 물론 여기 뒤에 이제 뭐 백단에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뷰에 보여질 때 여기에 자동으로 어 데이터가 새로 갱신이 됐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쪽에서 데이터가 새로 갱신 됐으면 뷰에서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만드는 클래스 ObservableCollection 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을 근데 사실은 그 보면 지난 시간에는 Observable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겠냐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죠 동일한 클래스 지금 이건 자물파일이고 이거는 똑같은 파일인데 어떤거예요? CS 파일이죠. CS 파일에다가 어떻게 바로 그냥 업저버을 해서, 어,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죠.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는 MVVM을, 어, 그 규약, 룰에 맞춰서 코딩, 구조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VM을 만들어주고요. 뷰는 뷰답게 그냥 순수하게 놔두고요. VM하고 얘하고 리스트 뷰로 이렇게 엮은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가 뒷단에서, 백단에서 오면, 이 녀석이 바로 어떻게 업저버블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갱신됐어요라고 이쪽에 노티를 준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VM을 만들고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Student 객체 만들었습니다. Student 객체를 갖고 있는 VM을 만들겠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가져왔다 치고 몇 개의 데이터를 쭉 만들어서 일단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일정한 시간 간격,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서 타이머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가했을 때 이쪽이 잘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정보를 그냥 재미없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뭐 글자도 좀 볼드 체 줘보고요. 위아래 정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겠고요.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예. 그래서, 어, 다시 그, 프로젝트를 가겠고요. 자 프로젝트에 가서 새로운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페이지 이름은 음, 6번, 7번이죠. 그러면 자 리스트 뷰 ex07로 어, 하겠고요. 음, 자 6번 하고 얘는 좀 필요 없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이스준트 얘가 얘를 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왔는데요. 7번에 와서 뭐 특별하게 뷰에서 뭐 해줄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곳에다 고대서 음, 커스텀 뷰를 만들 텐데요. 그거는 좀 이따 작업하고 일단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패딩만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을 주겠고요. 다음에 레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리스트 뷰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스트 뷰 그리고 리스트 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까지만 네, 해놓고. 음, 이름이 나중에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 굳이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까지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7번으로 좀 바꾸면 되겠죠? 음,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그 VM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건 UI를 담당하는 뷰 쪽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어,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뷰 모델을 하나 새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모델은 지금 학생 정보를 갖으니까 그대로 알아보기 쉽게, student view model 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됐고요 자, 요거, 일단은, public 네,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나중에 필요하면 퍼블릭 l i c 바꾸겠구요. 자, 더미데이터를 넣었는데요. 더미데이터,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코딩한 거 있죠. 예, 요거 그대로 좀 재활용할게요. 어, id, name, major, gender, grade, 저기, age 까지 해서, 예, 조금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겠고요 됐고요. 자 다음에 어, 난수 발생을 해서 이 중에 정보를 무작위로 우리가 뽑아 쓰 뽑아 쓰는 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해서 어, 랜덤 객체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리스트에서 어, 여기다가 스 t 던트 e n t g e 쓰겠다 고 그러고요. 스 t 던 d e n t e w 어, 리스트겠죠. New, 네,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 주겠고요. 자, 다음에 생성자 만들어야 되겠네요. 생성자에서 기본적으로 한 10개, 5개, 10개 정도의 데이터는 있다고 보고 데이터베이스 가져왔다고 우리가 가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바로 데이터를 조금 뽑아낼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r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해 주겠체 초기화해 주겠고요. 자, 폼은 이용할까요? 보 인트 i는 영, 아이고, 영. 나이는 모보다 작을 때까지 한 10명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아이고. 음, 이게 돌면서 이제 가는데요. 학생,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해서 add. 음, 해주겠는데요. 일단 널 처리해주겠고요. 음. 학생을 여기서 이제 새로 생성한 것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또 생성을 할때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 그대로 가져와서 어딘가요 여긴가요 예, 제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바로 객체 생성해서 리턴 해주겠죠 자 그러면 어디 여기서 바로 선먹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10명의 학생이 계속해서 어떻게 음, 랜덤 랜덤으로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학생 객체가 10개 만들어지면서 리스트에 10명의 학생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디비에서 데이터를 1 0명 가져왔다고 보구요1 0 명이 전체 학생 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음, 스타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이게 아닌가요? 네, 디바이스 점 스타트 타이머 이용을 해서 어, 타이머 스펜 예, 해서 프롬 세컨드 뭐1 초마다 해볼까요? 자 1초마다 자 이것도 람다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됐고요 2 주겠고요 좀내려오게게더 보기 편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또 여기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턴트 애드 해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또 계속 추가해라. 몇 초마다, 1초마다. 그러면 10명의 학생은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생이 어딘가에서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계속 한 명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뷰 쪽에 쓰려면, 바인딩에서 쓰려면 어떻게 스턴트 얘를, 어, 그, 프로퍼티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list, 어, student. 네, 이렇게 해서, property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이 있으면, get은, s t u d e n t 반환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t도 있죠. set은, student set 필요할까요? 네, 일단 만들어 줄게요. value.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놨구요 그다음에 자, 뭘 빼먹은 게 없죠.가 아니라 예. 이 리스트를 우리가 쓰면 갱신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썼냐면 옵저버블, 버블, 컬렉션. 네, 예, 이걸 이용했죠. 그래서 요걸 좀 바꿔 주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바꿔 줘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프로퍼티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도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뷰 모델은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얘가 데이터를 쏴주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뷰 쪽으로. 그러면 은 뷰에 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두고 이게 뷰죠. 예, 뷰에서 학생 정보를 그냥 재미없게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뷰 모델하고 얘가 뭔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뷰 모델을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 네임스페이스 먼저 잡아줄 거예요. 네, 여기다가 다 지워버리고요. 로컬을 많이 쓰죠. 로컬에서 네임스페이스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네, 이쪽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초기화해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컨텐츠 페이지 컨텐 음, 츠 zippage. contentpage. binding binding context 해서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쓰면 되겠고요. 로컬 땡 어떻게 스튜던트뷰 모델. 예, 이 녀석이죠. 예. 이 녀석을 이제 컨텐츠 페이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녀석 갖고 있는 거 마음대로 프로퍼티 접근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퓨 이쪽에서 쓸수 있게,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게, 어 코딩을 하겠는데요. 먼저, 어, 아이템즈 소스, 아이템즈 소스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바인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패스는, 어떻게, 스 t 던 d 아까 우리 그, 프로 o p 만들어놨죠. 이걸로 접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요 없는데 만들어 놓을까요? 예. 예, 이벤트도 지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셀렉티드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겼겠죠? 예, 저장 한번 해 주겠고요. 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템플릿 그 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리스트 뷰에 어떤 게 있냐면 아이템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시고요. 여기서 또 데이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태그를 또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 안에 어떤 게 있다? 뷰 셀이라는 게 바로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여기다 이제 맘 놓고 이게 이뷰셀 여기까지 들어온 게 어디 부분이냐면, 요 리스트에서 요한 부분 있죠. 우리가 보통 아이템이라고 한 부분. 요거가 이제 뷰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막 꾸미면 돼요. 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제 뭐, 스택 레이아웃으로 일단 뷰 그룹을, 제일 만만한 스택 레이아웃의 뷰 그룹을 먼저 만들겠다. 그래서 뷰 그룹을 만들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좀 해보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버티컬로. 기본이 버티컬이니까 안 줘도 되긴 하는데요. 자, 패딩은 조금 한10 정도 줘보겠구요. 음, 됐구요. 여기다가 또 이제 스택 레이아웃을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스택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오리 a l 옆으로 가게 만들겠구요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블 만들어서 학생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 뿌려야 되니까 바인딩 해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D. 아까 우리 학생 정보 중에 음. 어딨죠? 예. ID, 뭐 네임, 메이저 이런 거 프로퍼티 다 만들어놨었죠. 지난 시간에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가져오겠구요 그다음에 이거 스트링 포맷으로 조금 최대한 예쁘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d 는 어떻게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좀 얘는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폰트 어트리뷰트 어떻게 볼드로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어떻게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고요. 이거 조금 옆으로 빗까요 음. 자그럼 학생의 아이디 먼저 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셀 안에서 내가 나만의 뭐를 만들 수 있다. 나만의 뷰를 내가 꾸꾸는장더 이쁘게 이쁘게 디자인 실력이 되는 만큼 이쁘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임도 가져오겠고요. 스트링 포맷에 이제 네임 네임은 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이저인가요? 전공 메이저 이것도 가져오겠고. 메이저 예가져왔고요그 다음에 또 한번 그럼 이제 얘가 옆으로 가는 거니까 이 레이블 세개다 옆으로 갈 겁니다 너무 옆으로 가면 또안 보이니까 한번 또 바꿔서요 얘도 이제 옆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젠더 해볼까요 젠더 자동환성이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면 e n D g n d 야 젠더 얘는 이걸 또 한번 빼버릴게요 중요한 정보만 볼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 다음에 age 마지막 age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탑재를 해서 실제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안 나오면 좀 수정을 해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탑재하겠고요. 다 됐는데, 뭔가 안나오죠? 음, 뭔가 어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바인딩 해줬고, 이게 만들어졌고뷰 모델 만들었죠? 만들었고, 바인딩해서 스튜턴측에 가져오고요. 스튜턴측은 우리 만들어놨었네. 어, 네, 다 만들어놨고요. 거기서, 음, 얘네는 뭐이벤트인 상관없고, 어, 파인딩 텍스트 다 가져오고 네, 여기는 뭐 어차피 뿌려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상관 없을 것 같고요 뷰 모델 쪽을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거 잠깐 퍼즈하고 문제점을 찾아봤더니 사소한 문제네 요거죠 여기죠 예, 여기서 스튜던 프로퍼티인데 스튜던 프로퍼티 그대로 어, 반환하면 안 되겠죠 스튜던그 리스트 타입 업자부 컬렉션 요거를 반환해야겠죠. 예, 오타네요 오타. 됐죠. 자 수정하고 나머지는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할때 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런 것 같아요. 예, 대문자 소문자 항상 음, 프로퍼티 이름을 항상 그 변수 이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앞에만 대문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됐고 저기 잘 나왔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코드하고 보면, 코드에서 이 부분이죠. 뷰셀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레이아웃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좀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 사진 등이 있으면 사진 URL 정도 해갖고, 이미지 소스 지정해서 사진 나오게 할수 있고요. 버튼이 필요한 버튼도 나오게 할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됐고요. 처음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0명의 학생에다가 어떻게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죠. 이렇게. 어... 김, 팍,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장 2게 됐다가 계속해서 추가되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음, 뷰 모델 쪽으로 새로 갱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갱신 이 뒤쪽에서 백단에서 새로 갱신되고 이 있으면 사용자 이거를 보고 앱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는 사용자는 어떻게 새로고침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해서 새로 갱신되는 이런 아주 어, 편리하고 재미난 기능을 우리는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알아봤던 내용. 어떻게 이 안에 를 예쁘게 구현할 수 있는데 요 조그만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이미지도 크게 넣고 버튼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리스트뷰의 장점이라고 할수 어,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우리 예전에 그자말링 거의 초반에 뷰 중에 뷰 그룹 중에 스크롤뷰 있었어요 스크롤뷰도 리스트뷰처럼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거죠 잠깐 예, 멈춰 놓고요 예. 보시면 스크롤 뷰도 이렇게 뷰 그룹이니까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뷰를 막 얹어놨죠 얹어놓고 많으면은 위 아래로 스크롤이 되고 때로는 오리엔테이션 좋았고 좌우로도 스크롤이 됐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다 리스트 뷰도 마찬가지로 아이템들 여기다가 쭉 놓고 보기 때문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굉장히 큰 뒤쪽에서 이럴 때 메모리 쪽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리스트뷰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총 아홉 개가 화면에 보인다면 보통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까지만 이렇게 객체 의 자리를 잡아놔요. 즉이 학생 수가 100명, 또는 만 명, 천 명, 만 명이라고 해서 그 객체를 다 메모리에 탑재를 시켜놓고 나서 스크롤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화면에 보일 녀석들만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음, 잡아놓고 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때 위로 이렇게 딱 플릭킹하죠. 어, 스크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서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는 날라가버리겠죠 위로 가려지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시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되고 여기를 차지했던 메모리에 템플릿 틀이 있죠. 그 틀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하고 나서 이 밑에 오겠죠. 오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면에 보이고. 즉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물레방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위로에서 데이터가 안 보이게 되면 메모리 해제하고요. 그 껍데기만 다시 오는 겁니다. 밑으로 와서 그 껍데기에다가 다시 데이터 오고, 밑으로 저기 스크롤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가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잽싸게 또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새로운 데이터로 매핑해서 우리 눈나에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하더라도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즉, 퍼포먼스가 전혀 어 느려진다던가, 아니면 스크롤이 버벅 된다던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스크롤뷰 같은 경우에는 어, 100개면, 10개면 0 1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 아이템을 메모리에 일단 다 탑재를 시켜요 메모리에 다 생성을 하는 동안 메모리에 탑재를 다 시키는 동안 이 화면은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0개 내지 한 20개 정도까지는 그나마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있다가 화면에 딱 뜨는데 뭐한 100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뜨는데만 해도 몇 초가 걸려요 전부 다 객체를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화면을 렌더링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니까, 내용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 앱이 퍼벅, 저기, 버벅 대면서렉 걸린 것처럼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스크롤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데이터 거의 안 사용합니다. 사실은. 안 사용하고, 뭐, 그, 사용하기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되면 빨리 구현하기는 왔다예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뭐 좋은 는 않고요. 리스트 뷰를 가장 우리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됐고요. 리스트 뷰 안에 오늘 했던 것처럼 뷰를 뷰 셀을 내가 어떻게 막 나누고 쪼개서 어떻게 예쁜게 꾸미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보통 일상생활 상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UI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트 뷰를 잘 사용을 한 사람이 거의 뭐 어플리케이션을 좀잘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스트 뷰는 어, 응용프로그램의 어,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